녹화 버튼 누르면서 틀어뱉는데 소리가 나갔을라나? 네, 안녕하세요. 일꾼입니다. 나갔으면 편집할 거니까 괜찮아요. 님들은 못 들었어. 아무것도 못 들은 거야. 자, 이어서 가죠. 지난 시간 이후로 계속 공덕을 쌓는 일꾼인데요. 이건 한번 보여드리려고. 총룡신 뭐 줍니까? 줘봐야 뭐 질풍의 신주인가 뭐 이런 거 주는데. 일삼도 안 주면은 뭐, 그치? 격빙보다도 못한 놈이지. 근데 총룡신 뜨는 거 진짜 이상해졌죠. 저도 이제 자룡이 덕분에 알게 됐는데, 필드네, 아무 데나 뜬대. 생사관 필드네. 미쳤지. 이거 진짜, 응? 그래도 뛰어가다 보면은 못 만난대. 그래서 막 걸어서 찾아야 되는. 죽는 거 봐. 이게 어파지옥이나 빙한지옥에 있는 애들보다도 약하죠. 몇대안 쳤는데. 세상에, 맙소사. 아무튼, 이렇게 공덕을 쌓고, 다시, 가겠죠? 응? 아직도 더 쌓을 공덕이 남았나? 공덕을 쌓으러 갔으나, 기회를 놓쳤네요. 아무 때나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. 이때 당시 이제 사람들이 한참 막, 주마왕의 조각은, 그거잖아. 문파전쟁이 쓰지 않나? 안 쓰나? 아무튼 뭐 그거 말고도 문팡 천마의 같은 거 만들 때도 이 들어가는 재료라 많이들 썼죠. 이제 공덕을 다 쌓았다 생각한 일꾼은 빙한신전을 가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난 시간 끝에 말씀드렸던 흑호부의 출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흑호부는 이 일꾼이가 어파신전 2층에서 염화적기인가? 그쵸? 염화적기죠? 염화적기를 잡는 와중에 어파적기, 염화적기죠? 수리킬까? 사운드도 겹치네. 좀 줄여서라도 사운드 같이 들으면서 하시죠, 그래도. 염화적기를 잡는 와중에 옆에 있던 자리용이가 어파 2층에서 잠깐 세워놓고 핸드폰 하는 와중에 리젠된 염화적기 잡고 먹은 겁니다. 나는 기를 썰어 먹어도 안 되고 자룡이는 핸드폰 하다가 못 떴네 하고 툭 쳤는데 나오고 난 기를 써도 안 되고 자룡이는 우연히 잡은 우면기왕에서 꿀을 먹고 나는 기를 써도 안 되는데 재룡이는 수문장의 방에서 일섬을 먹었죠. 결국 이 미래의 전설, 일꾼의 이야기의 교훈. 제일 처음은 아니구나. 우면기왕을 잡던 시절부터 쭉 이어오는 한 가지 교훈은 캐릭터 이름이 중요하다. 축회는 운으로 정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이름으로 정하는 겁니다. 아무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죠. 볼 것도 없다. 그 흑호부는 자룡이가 재련하다가 날려 먹었어요. 어차피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마을검의 옵션이 기본 흑호부보다 훨씬 좋아요. 파괴력 데미지도 높고 파괴도 높고 공속도 붙어 있고 뭐 그런 상태라서 보여드릴 영상이 없네요. 여기서 잠깐 편집상의 문제로, 녹화 과정상의 문제로 편집을 하고 끊어서 이제 부드럽게 다시 이어가고자 합니다. 뭐 보여드릴 영상이 별로 없어요. 사냥 영상은 되도록 안 보여드리고 싶거든. 얘또피왜 이래? 어디서 죽었다, 그쵸? 한번 볼까요? 수문장 방이네? 아,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찾았네요. 하하하하. 참빙수, 수호기? 보이세요? 공격 속도? 미쳤죠? 저거 진짜 미친 거거든? 나 혼자 잡는 것도 보셨죠? 이거는 내가 말했잖아. 미친 거라니까. 운영자가 미친 거예요. 게임 운영을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? 몬스터한테 핵을 걸어 놓다니요.
말이 안 되죠. 공속이 진짜 두 방씩 때리는 거야. 나 한 방 때릴 때. 와. 옛날에는 혼자서도 잡은 보스몹인데, 똑같은 사냥터가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나? 약간, 그랬어요. 그래서, 오토라도 좋으니까 사람들 제발 많이 하세요. 많이 들어와서 서버 렉좀 작게 해주세요. 막 이렇게 막 빌고 빌던. 이러다가 어떻게 됐겠어. 지지직한 영상 찍으면 나왔죠. 약을 잘 먹자. 여러분, 약잘 드셔야 됩니다. 약 먹으라고, 아유. 자령한테 또욕 오지게 먹습니다. 또 죽었어! 아유, 막 이러면서. 결국 자령에서 잡는 걸 포기하고, 이렇게. 이번 생은 여기까지. 뭐 아무튼, 제가 무슨 짓을 하냐면, 이제 슬슬 게임도 지긋지긋하고, 레벨도 80%인데 참안 오르는 것 같고, 보혹질을 하게 됩니다. 원래 모든 게임은 적기 전에 지르잖아. 뭐 그런 거지. 혈육환을 어디서 먹었지? 아무튼 혈육환 먹은 걸, 아, 빙하에서 사냥하다 먹었나 보다. 파괴됐네. 이런. 지금 보면 마력 1-12짜리가 300만원 시세예요. 저 정도면 할만하겠다 싶었지.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, 물론 제가 이제 선택적으로 보여드린 영상이긴 해도, 이제 각성 재료로 분해 재테크를 제가 안 하기 시작했어요. 해봐야 뭐, 점점 시세가 말도 안 되게 내려오고 있어가지고.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게 이거죠. 히로카를 몇 개를 깨먹었냐? 아무리 깨먹어도 100만 원 들여서 하나 만들어놓으면 300을 버는 거라서 저는 무조건 남는 장사를 생각했습니다. 심지어 동급 기본템보다도 훨씬 싼 시세거든, 300만 원이면. 철저하게 이제 제가 또 이과 출신이거든요. 블로그 가보시면 알아요. 이과 출신입니다. 이과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했지. 일단 1-11을 만들어서 팔 건데 성공했죠. 봅시다. 혈육환 300만 원대 혈육환. 비호환을 보면은 옵션 1-10밖에 안 되는데 600이나 돼. 1-12면 이거보다 좋잖아요. 그래서 아, 이거다. 이거 지금 내가 거상이 될수 있겠다. 약간 그런 마인드로. 이거 자룡이가 욕했는데 미친 짓이라고.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. 다 샀어. 1-12짜리 300만 원대 혈옥환을 다 삽니다. 1-12인 거 확인하고. 290만짜리 외환산이. 한번더 비유한 시세를 확인하면서, 그럼 대충 한 500이면은, 아니, 봐봐. 1-13이 3500인데, 그쵸? 3500은 좀 시세가 센 거고, 내가 봤을 때. 3500까지는 좀 아니고,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. 1-13이, 저, 1000만 원 정도일 테니까, 싸게만 올리자. 이렇게 생각한 거야. 1-13이 3000대인데, 1000만 원 사겠다. 하나당 300이 넘어갔으니까 1000만 원이면 무조건 산다. 철저하게 말씀드렸죠. 이과적인 마인드라고. 왜 내가 보혹질을 하면서 상대방은 안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. 자기중심적인 사고죠. 네. 아무튼 이렇게 슬슬 보혹질의 맛을 들려가는 일꾼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. 빙하 실전 좀 너무했잖아. 보시면 아시죠? 공감하시죠? 제가 얼마나 고생했었지.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바이바이.